맛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한번 드시면 아마 평생 이렇게 드실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귀찮아서 잡채 잘안 하는데 이거 진짜 쉬워요, 여러분. 맛있고 건강하고.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행복한 레시피. 잡채 해드리겠습니다. 당면도 삶지 않고 야채도 볶지 않고. 근데 어떻게 맛있냐고요? 여러분들 다 프로신데 제가 이거 전통 방식보다 맛없으면 올리겠습니까? 초간단 방법에 재료 영양까지 다 살렸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주재료 당면입니다. 이거요, 물에 담가서 딱 1시간 줬어요. 1시간만 불리면 됩니다. 더 줄 필요 없어요. 자, 요 당면 아까도 한번 헹궈가지고 했지만 한번 헹궈서 물기 빼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방식은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당면 먼저 밑간합니다. 진간장 2큰술 넣고요, 참기름 1큰술 넣습니다. 생강 넣어줍니다. 생강 4g을 넣을 건데요, 마늘보다 조금만 작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대충 4g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을요, 자, 손 살짝 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당면에 맛을 입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밑간하고 딱 10분간 놔둘게요. 저희 오늘 건표고 6개 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재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쫙 리스트해서 보여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자, 요거 잠깐 흐르는 물에 헹궈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듯이 표고버섯은요, 이렇게 씻은 다음에 요거 밑간을 해야 돼요. 진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꿀 2분의 1큰술, 반큰술만 넣어줄게요, 꿀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생강 넣어줍니다. 생강 2g. 생강 2g이니까 작은 요만한 마늘의 반개 정도예요. 뭐 한 요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만들고 여기 뜨거운 물 있습니다. 뜨거운 물 반컵 정도예요. 100ml요. 근데 먼저 이 버섯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요, 요 안쪽에다가 이 소스를 다 넣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오늘 저희 고기 안 씁니다. 진짜 고기 안 써도 너무 맛있는 잡채예요.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표고버섯 그래서 많이 씁니다. 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요, 얘네 녹아야 되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넣지 말고 이 정도만 넣었어요. 이따가 뒤집을게요. 요것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같이 놔두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상상 못하시는 잡채에 토마토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 드셔보지 않으시면 모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 요 토마토요, 이거 껍데기째 먹어야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베이킹소다 해가지고 한 5분 10분 놔뒀고요, 그 다음에 깨끗이 씻어왔어요. 이제 꼭지만 튀고서요, 껍질째 얇게 채 썰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얇게 편썬 다음에 다시 얇게 채쳐주세요. 별로 모양 상관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모양이 망가져요. 요거는 맛과 건강이지 모양 쪽은 아닙니다. 자, 요 토마토를 요 접시에 올리고요, 여기다 소금 한 꼬집 살짝 뿌려주시고요, 올리브유도 한 큰술 넣어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항암 토마토에서, 토마토는 이 오일과 그 다음에 익혀지는 거에 따라서 8배 9배의 항암 성분, 항산화 성분, 그다음에 항암 성분 증가한다는 거 알려드렸었죠. 자, 오늘 그런 건강한 잡채 드실 겁니다. 맛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요렇게 놔두시고 옆에다가요, 오늘 양파 한 개 있습니다. 요거 그냥 얇게 채 썰어 주세요. 얇아도 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기술만큼 하십시오. 자, 오늘 양파는 아무 간도 하지 않고 기름도 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그냥 양파 놔둘 거고요. 자, 이제 당근 하겠습니다. 당근은요, 이거 하기엔 너무 커요, 오늘 잡채. 그래서 한 이 정도 하는데 채 썰어 줄게요. 여러분 뭐 칼질 잘 하시는 분은 칼로 하시고요, 추석 같은 때 바쁘실 때 빨리빨리 하죠, 이런 거. 자, 당근요, 여기에 요만큼이면 충분하죠. 한 접시 올리고요, 소금 한 꼬집 하고요. 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요거 한 큰술만 뿌려가지고 묻혀주세요.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에 이렇게 해 주셔야 갖고 있는 영양분들을 다 몸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여기 지금 나가는 이 동영상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시간을 줍니다. 사실 아까 이
양파하고 얘하고 큰 접시 하나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얘가 기름에 녹으면서 이 당근 색깔이 여기에 다 물이 들어요. 그래서 잡채는 또 색깔이 안 예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따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브로콜리 한 송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여러분 잡채 못 보셨죠? 무지 맛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여러분 식감도 살리고 맛있고 잡채에 어울리게 하는지 오늘 보여드립니다. 요거는요 일단 이렇게 거꾸로 식초물에다가 한 10분 놔뒀어요. 그래서 요 속에 있는 뭐 하여튼 이물질 같은 것들을 다 빼서 씻었고요. 자, 이제 그냥 이렇게 송이를 자르세요. 이렇게 그냥 자르세요. 그리고 자, 얘네들은 먼저 손으로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작게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얘는 먹기 좋은 사이즈만이 아니고 건강한 이 쌀포라판 성분을 다 살리려면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한 요 정도 사이즈 이렇게 자르세요. 칼보다는요 이렇게 손으로 하셔야 손실률이 없습니다. 막 부서져요 칼로 하면요. 브로콜리에도 딱 소금은 한 꼬집만 넣으시고요. 여기에도 올리브 오일을 딱 한 큰술 넣어서요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제 정말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소금 한 꼬집하고 저기 뭐 올리브 오일 한 큰술 맞잖아요. 그럼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다 준비됐습니다. 저희가요 이렇게 표고버섯과 토마토와 당면을 1그룹이라고 치고요. 당근과 브로콜리와 양파를 2그룹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무조건 두 개 다 8분 안에 끝납니다. 8분 안에. 당면 다 먹었죠? 보세요. 다 먹었죠? 이렇게. 얘도 지금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보세요. 다 먹었습니다. 전체를. 이제 물 끓습니다. 제가 찜기에 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세트 1, 세트 2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르겠어. 뭐라 그랬는지. 하여튼 근데 자, 여기서 뚜껑 열고요. 딱 8분 하는 건데 먼저 시계는 6분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다 이거 먹었죠. 간장 같은 거 빠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한쪽으로 당면 넣고 토마토 이거 즙 신경 쓰지 말고 넣으세요. 밑으로 떨어지라고. 넣으세요. 표고버섯 넣으십시오. 뚜껑 닫으세요. 그리고 요거 지금 김 쫙 빠졌잖아요. 한 1분만 있다가 제가 6분 딱 누를게요. 자, 김 서리기 시작했죠. 제가요 시계 6분 누릅니다. 그냥 6분만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이런 찜기 없어도 돼요. 이런 산발인 다 있으시죠. 이거요. 이거 산발이라 하나? 하여튼 이거요. 제가 요거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고 맛있게 됐어요. 다 체크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큰 거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위에 또 얹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뭐 하느냐? 자, 6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6분 됐죠. 뚜껑 열고 빨리 넣어주겠습니다. 당근 여기다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양파 넣어주고요. 브로콜리 넣어주겠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제가 뚜껑을 오래 열고 있었으니까 이거 원래 딱 2분만 할 건데 2분 30초 할게요. 자, 왜 이거는 따로 2분만 하느냐. 양파나 그 다음에 당근은요 식감상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맛있습니다. 냄새도 없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영양성분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게 썰은 거예요. 빨리 익으라고. 기억하시죠? 자, 요거에 대한 걸 보시려면 요거 보세요. 브로콜리 샐러드. 자, 2분 됐습니다. 끄고요. 불 끄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브로콜리 파랗게 익었죠. 보세요. 자, 한번 후루룩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꺼내주고요. 사실은 쏟으면 되는데 얘만 오늘 잘라야 돼요. 그래서 표고버섯만 여기다 놓고서요. 약간 식혀서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찜기에 있는 거는요. 그대로 여기다가 쏟아줄게요. 이게 어떻게 맛이 있을까 걱정되시죠?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왜 맛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도마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저희 쪽파스입니다. 쪽파 샀는데 온 거 보니까 실파가 왔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자, 끝에 부분 좀 작게 자를 거고요. 이렇게 여기는 한 5cm 정도 잘라줄까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한 줌 정도 하세요. 이렇게. 자, 오늘 파프리카도 노란색 색깔 맞춰야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르죠. 이렇게 빼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자, 얘는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이런 건 잘라주시고요.
자, 얇게 잘라주세요. 얇게. 안쪽에서 겉면에서 하면 잘 안 잘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얇게 잘라주세요. 여러분 저 잡채가 부를 것 같죠? 절대 불지 않습니다. 제가 저거를 상온에 놔둔 상태에서 3시간, 5시간 하고 그 다음 날 냉장고에 넣었다가 또 먹어봤어요. 절대로 불지 않습니다. 자, 표고버섯 자를까요? 자, 요거는요 알아서 얇게 잘라주세요. 그래도 얘는 아주 쫀득쫀득합니다. 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게 됐죠? 고기보다 맛있어, 진짜로. 그리고 여기 제가 생강 넣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건 표고들 같은 게 갖고 있는 어떤 약간의 맛이 있는데요. 간장으로만 잡은 게 아니고 이게 생강으로 잡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저쪽에 지금 사실 양파니 뭐니 해서 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간장을 한 큰술 하고요. 소금은 1.5꼬집 정도. 하나, 1.5. 꿀도 반 큰술 정도만 넣을게요. 반 큰술. 후추도 살짝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밑간을 소금만 조금 했기 때문에요. 물론 면에는 간장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넣어줘야 맛있습니다. 자, 이제요 냄비로 왔습니다. 꾸덕꾸덕하죠. 먼저 살짝 볶아가지고요 수분을 좀 날릴게요. 자, 풀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얘가 풀릴 것 같아요. 샥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냥 불은 계속 중상불로 했습니다. 기름은 아까 다 먹여놨기 때문에 여기다 새로 기름 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표고 같이 넣어주시고요. 같이 볶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표고 넣고 딱 1분만 볶아주세요. 기름 없이 덮는 겁니다. 이렇게요. 1분 됐는데요. 이제 아까 만든 요 소스 그대로 뿌려주겠습니다. 소스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1분만 맛이 어우러지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요 쪽파하고요 파프리카하고 넣고 한 30초 섞어가지고 꺼낼 겁니다. 다 됐습니다.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 끄고요. 불 끄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참기름 한 큰술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도 한 큰술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묻혀주시면 향이 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남은 게 얼만큼이냐? 여기 남은 게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 젓갈 먹어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그냥 100점이야? 식당 잡채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희 형수님이요. 웬만한 식당 잡채보다 훨씬 맛있대. 그러니까 내가 95점이니까 아니 더 맛있다 그랬어요. 맛있어요. 제가 정말 이거 하면서요. 아, 정말 대단한 걸 개발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쉽고 진짜 맛있고 정말 건강합니다. 꼭 해보세요. 다음에 또 아주 즐겁고 재미있고 맛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